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나가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기 장미꽃처럼 Yeah.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문제도 넉넉히 이기며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선한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혹한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삶이 허락되는 모든 순간 중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고 누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 죄로 인해 믿음이 무너진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소서.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현실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그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프리카 기독교인 소녀들을 보호하소서. 납치와 폭력이 사라지고 강제 결혼에서 건져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의 다친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체 사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김정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향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이 새 삶을 얻고 예수님께 중독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에 사랑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십자가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간증이 많아지게 하소서. 중국.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역사의 굴곡을 따라 전 세계로 흩어져간 디아스포라가 많습니다. 19세기와 1950년대의 중국인 디아스포라 후손들은 흩어진 각 나라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를 지키며 차이나타운과 중국인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지만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주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들은 중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선교적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자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소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나라마다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중국의 지도자로 세워질 중국의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중국이 개방되고 종교 자유국가가 되는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상원 왕실 승인 절차 남아. 태국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7일 태국 하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상원과 왕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이 아닌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게다가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선 지난해 총선 기간 몇몇 정당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바 있고, 세타 타유신 총리 또한 지난 9월 취임 이후 동성 결혼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하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 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기독교 선교 역사가 있었음에도 주께 돌아오지 않은 태국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태국 왕실이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승인하지 않게 하소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자축하는 태국에서 참된 빛과 진리를 찾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태국 정부가 오랜 세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유흥산업, 매춘과 성매매, 트랜스젠더로 내몰아온 악행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태국 국민이 오랜 불교 문화 속에 감춰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소수의 태국 교회와 기독교인을 통해 복음의 빛과 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